당장 성정원에 가서 오른간의 일기를 가져오게. 훔쳐서라도 뺏더라도 반드시 가져오게. 제가 살아있는 이유가 대체 왜요? 그 누구도 믿어선 안 되고 그 누구와도 진심으로 대화할 수 없다는 것이 배고팠던 천민의 삶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울 것이야. 공황님이십니다. 정성대를 1만냥에 팔아넘기고 계집인 척 2만냥을 발치한 뒤 자취를 감췄는데. 잠시 후 주상전하를 뵈러 갈 것이다. 그 말씀을 거두어 주시옵소서. 전하, 너는 나다. 그러니 고개 숙이지 마라. 내가 되었구나! 나는 이 나라의 괜찮으세요? 내 곳이 다 있습니까?